저는 우리 대준이를 처음 봤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장사하시는 분 같은 거는 맞았는 생각을 했는데 사냥도 하시나? 아, 그 보통 멧돼지 사냥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취미로 하시나?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여쭤봤어요. 안 하시죠? 예,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자. 새해에는, 작년에는, 신축년에는 작년에는 운이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니었어요. 네. 그냥, 그럭저럭, 그럭저럭, 그냥 그렇다고 아주 내가 돈을, 내가 노력한 만큼 많이 버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유, 잠깐만요. 다쳐오시면 되는데. 야, 조금만 기다려. 아니, 나 이게 올라왔으니까 내가 내려가고 너 올라오래. 기다리세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아주 뭐 아주 잘된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꾸역꾸역 잘 넘어갔다 그러세요. 예. 근데 이제 올해는 범띠 해가 그 이민년생의 우리 대주님도 범띠지만 좋고 나쁨이 극명하게 갈리는 해다 그래요. 올해 자체가 올해는 자리를 바꾸는 것도 좋지가 못하고 내가 모르게 손재가 오는 해가 올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 때문에 남에 의해서 내가 손해를 볼 일이 있으니 그것도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초반운은 좋으나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기울어진다. 해가 그러니까 달이 저물듯이 기울어지게 넘어가니 사람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올해 잘못하시다가는 관제 구설도 끼고 넘어갈 수 있으니 사람과의 그 거래라든가 아니면 땅 문제라든가 몰라 땅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거래에 대해서 잘 해야지 그 거래가 흐트러지면 뭐 재판으로 가니 안 가니 말들이 많고 탈들이 많을 일이 있으니 어쨌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거래를 많이 조심하셔야 되겠다 그래요. 초반운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도 경공만동해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초반운은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신기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것. 근데 사실은 좋지 않은데 좋게 보이는 것뿐이지 그게 후반으로 가면 그 신기루는 없어지고 다시 주저앉게 되기 때문에 초반에 내가 어떤 단추를 잘 묶어야 될까에 따라서 올해가 판단이 잘 서진다 그래요. 올해 초반에 대주님이 잘 행동을 잘 하시면 후반이 아무리 좋지가 않더라도 그럭저럭 잘 넘어갈 수 있지만 안 그러면 후반에 골탕 먹을 일이 많아서 많이 조심해서 넘어가셔라. 그게 새해 운이에요. 궁금한 거 계시면. 아, 저의 미래에 대한 인생이 대체 어떤 인생인지 알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미래를 어디까지 봐드려야 된다는 건가요? 한, 뭐, 저기, 한 5년 정도? 5년. 네. 대주님은 이제 61세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새해 들어서 60, 이제 61잖아. 63세부터 65세까지 다시 한번 운이 크게 한번 도래를 할 수가 있어요. 응? 그때 큰 재물의 운이 오는데, 그때를 놓치면, 그 다음에는 운이 안 나와. 그래서 63세에서부터 5세 그 사이에, 크게 재물 운이 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아실 거야. 알게 되면, 그렇게 하고 나면, 괜찮다, 그러셔. 그래서, 아직은 그 운이 도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지금 사시는 곳이 도시에 사세요? 아니면은 아예 시골 쪽에 사세요? 도시에서 벗어났죠. 좀 약간, 시골. 네. 근데, 평생 도시에서 사실 것 같지는 않아.
그냥 자연과 더 자연을 벗삼아서 사실 것 같아. 아주 후에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5, 6년까지 봐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5, 6년까지 봐드리는데 63세에서 65세 사이에 분명히 옵니다. 네. 큰 운이. 그거는 마지막 운이라고 우리 대주님한테 마지막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운을 놓치면 평생의 고로와. 네. 그러니까 그 운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가 뭐 축산이나 뭐 다른 걸 다른 할 기회가 있어 하든지 뭐가 또 다른 게서 더 좋은 게서 더 좋은 걸 하든지 그때 뭐가 갈림길이 있을 거래요. 예. 사장님께서 끝까지 축산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안 보여요. 왜 그러면은 올해 제가 그 지금 축산을 임대를 하고서 하는데 임대가 이제 끝나는 기간이거든요. 예. 올해만 하면은. 근데 이제 조금 더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끝까지 축산하고는 안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축산 말고 다른 걸 할 시점이 예. 63세에서 65세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왜냐하면 지금은 무엇을 새로운 걸 해도 내 뜻을 이루지를 못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초에 예. 그러니까 이제 양력으로 2월 달이 이제 음력으로 1월이니까 정식으로 이민년이 되겠지만 초반은 신기루와 같다고 그랬어요. 초반은 뭐가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이 일이 풀려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허상에 불과하다 그러셨거든. 특히 사람이 끼는 일에는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된다. 누가 같이 하자거나 뭐가 누가 이거 하면 괜찮대 한번 해봐 라고 한다거나 그런 거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그러셔요. 안 그러면 올해 낭패를 봐도 크게 낭패를 보면 올해 고생 끝이 될 게 내년까지 연장이 되면 내후년에 63세에 큰 운이 도래할 때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징검다리도 조심조심조심하게 넘어가셔야 돼. 아, 네. 안 그러면 좋지가 못합니다. 그렇잖아도 이제 올해 그 동업을 좀 하자는 사람이 있어갖고는 무엇을? 내년 때 축산 양계 쪽인데요. 네. 그 이제 닭을 이제 더 키우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농장을 이제 딴 사람 명의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시설 투자를 해서 같이 하자. 위치가 어느 쪽인데요? 여기서 가까운데 그 저기 기억이 안 나나? 뭐 안중 쪽이에요? 아니요, 안중 못 가서 왼쪽으로 이렇게 저기 예. 대충 예. 예. 대충 어딘지 알겠는데. 근데 대주님 죄송한데 예. 이거 올해 한번 잘못하면 예. 한번 엎을 일이 있어요. 아... 엎을 일이 뭐냐면 전체 닭을 싹을 다 없애버려야 될 일이 있어요. 아... 올해 신중해 신중하세요. 제가 그랬죠. 처음에 신규로 흥분하지 그렇죠. 마시고. 지금 이제 생각 그렇게 해서 계획대로만 되면은 괜찮은데 올해 잘못하다가는 뭔지 모르겠어요. 음력으로 2월이 되냐 3월이 되냐 잘하면 아예 닭을 다 없애버릴 사건이 터질 수도 있다 그래. 그게 뭔지는 몰라. 아, 예. 그거 이제 그 AI라든지 지금 아 이제, 그런 건가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요. 아, 네. 예를 들어서 지금 AI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걸리면은 다 없애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 동업하시는 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보다 어리죠. 그 말띠. 말띠? 예. 말띠면 쉬운 일곱? 예. 동업자 궁합은 잘 맞는데 언제 하실 건데요? 올 후반기나 돼야죠. 후반기? 예. 올 후반기면 그러면 그 전에 뭐 하세요? 그 전에는 계속. 이거 계약이 끝난다면서요? 아, 그 올 말에. 아, 올 말에. 네, 올 말에. 그럼 됐어. 올 말에. 그러면 하셔도 돼. 예.
하셔도 돼. 그리고 말띠하고 범띠는 잘 맞아. 잘 맞으니까 괜찮으니까. 난 또 올해 초에 한다고. 네. 올해 초는 좋지가 못해. 예, 올 말에요. 근데 어쨌든 올해 방역 조심 잘 하세요. 예. 분명히 음력 2월달, 3월달에 한번 엎을 일이 있다고 했어. 예. 그게 그 방역 잘 하세요. 예, 예, 이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한번 크게 엎을 일이 있으니 그걸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상을 실제로 받아도 손해가 막심하다, 그래. 그렇죠. 네. 음력 2월이 될까, 3월이래. 그러면 양력으로 3, 4월이라고 봐야 돼. 뭐라, 그때까지 뭐, 그때도 발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의사가 아니라. 네. 근데 2, 3월에 크게 엎을 일이 있으니, 아예 씨가 말릴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 네.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 그게 AI가 이제 그 걸리면 그렇게 되죠. 예.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그리고 두 분이 동업하는 건 괜찮아. 아, 예. 예. 또 궁금한 거 계시면. 우리 그 딸이 있는데, 아, 결혼을 언제 하나 싶어갖고. 결혼? 나이가 네. 몇 살인데요? 뱀띠니까 서른. 뱀띠? 뱀띠? 예. 네. 여자인데요. 희한하네. 얘는 남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요? 아니, 아주 깊게 사귀는 건 아니지만 네.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긴 있는데 아직 이렇게 확 그런 건 아니더라도 예. 남자가 없지는 않다 그러네. 아... 뭐 해요? 직업이? 선생이에요. 선생. 예. 못해도 36 안에 가. 걱정하지 마셔. 지금 4시니까. 아, 37 전엔 가. 걱정하지 예. 마셔요. 그 딸은. 딸 걱정하지 마시고 예. 사장님 걱정해. 사장님 난 불안해. 2월 3, 음력 2, 3월 달에 진짜 그거 다 털까봐. 네. 난 그게 제일 걱정이야, 지금. 진짜로. 네. 그렇다고 뭐 사장님이 뭐 구술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뭘 하란 말을 못해. 네. 좀 나쁜 거 좀 막아줄 수는 있는데 뭐 그런 걸 뭐 탁 맹신하시는 분도 아닌 것 같고 하니까 내가 뭐 좀 하시란 말은 못 하겠고 네. 하시면은 내가 해드릴 수는 있는데 하시란 말은 못 하겠어. 네. 뭐 제대로 그런 거를 뭐 점은 이렇게 뭐 철학관에 가서 점을 보든 무당한테 점을 보더라도 그렇게 뭐 일을 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내가 뭐란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음력 2, 3월에 크게 안 좋을 일이 있으니 조심하시고 예. 동업은 올해 말에 동업은 괜찮아요. 예. 그거는 하자 없고 하여튼 음력 2, 3월 뭐 어떻게든 잘 막으셔요. 예. 나 같으면 좀 치성이라도 좀 해서 터에다가 치성이라도 해서 좀 신령인들 보호하게 좀 해달라고 빌고는 싶은데 예. 그것도 금액이 뭐 한 400씩 하니까 그걸 또 믿으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예. 아 이거 뭐 되겠어 하시는 분들도 안 한단 말이지. 그 내가 하라 말은 못 하겠어. 예. 근데 분명히 음력 2, 3월 2월이 될까 3월이 될까 분명히 한번 고비가 크게 와. 예. 근데 만약에 소일구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터에 양계장 터에서 잠시나마라도 고사라도 좀 지내고 치성이라도 지내면 그럴 일은 좀 비껴나가지 않겠냐.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생각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